포장 비용 때문에 설 선물 세트가 단품보다 더 비싸기도 한데 평균 4,000원에서 많게는 9,000원까지도 차이가 난다고. 실속 있는 포장 방법은 없을까? 이 포장지는요, 부직포라고 하는데요. 이거는 시중에서 500원만 주면 한 장 구입 가능하고요. 과일을 올리고 부직포로 돌돌 말고 포장지 끝을 철사나 빵끈으로 고정시키면 사탕 봉지처럼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. 양쪽을 리본으로 묶어 정리만 해주면 끝이다. 쉽게 멍이 드는 배의 경우 하나씩 포장하는 것이 좋은데 그 양쪽을 조금씩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오시면 돼요. 과일을 감싼 뒤 고무줄이나 철사로 고정한다. 리본을 묶어주고 가위로 잘라주면 끝! 펼쳐주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윗면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양쪽을 펼쳐주시면 돼요. 옷장 속 안 입는 옷은 전통주나 와인 포장에 활용된다. 이 팔 부분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게 가장 편하시거든요. 술병 길이에 맞게 옷의 팔 부분을 자르고 목 부분을 리본으로 묶어주고 아래쪽은 바짝 당겨 주름을 잡은 다음에 정돈을 해주면 끝이다. 보자기로도 포장이 가능하다는데 보자기 중앙에 와인을 올리고 귀퉁이를 모아 고무줄로 고정하고 또 이 부분을 살짝 들어서 잡았다가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모양을 잡아주면 되는 것.